신데렐라 거에제는 다양한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그중 여자아이답게 마법소녀를 동경하고 마법소녀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이돌도 있죠. 마법소녀가 되고 싶은 아이돌 요코야마 치카입니다. 요코야마 치카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큐트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첫 등장은 2014년 3월 15일 오사카 에리어에서 첫 등장했습니다. 이치아라 니나, 요자키 카오르와 함께 신데렐라 시리즈에서 가장 어린 9살 아이돌로 그중 생일이 제일 느린 최연소 아이돌입니다. 다만 나이대에 걸맞게 얼굴이 동그랗게 그려지는 니나와 카오르랑 달리 턱이 뾰족하고 볼살도 없는 편인데다 꽤나 느슨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일러스트상으로는 덜 어리게 보여 대려 셋 중에서 생일이 가장 빠른 니나가 가장 어려 보이는 편입니다. 자칭 마법소녀 아이돌로 마법소녀를 무지 좋아하는 9살의 소녀. 아이돌이 돼서 애니메이션의 여주인공 같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마법소녀 아이돌을 자칭하는 것처럼 치카가 좋아하는 것은 마법소녀입니다. 마법소녀를 좋아하는 소녀답게 의상부터 핑크빛의 러블리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 카드특근 의상들이 전부 마법소녀들의 의상들이며 데레스트 SSR 카드 의상 역시 마법소녀 의상을 처음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평소 일상 복장과 스타일에서도 러블리하며 귀여운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평소 입는 옷에서도 핑크빛이 돌면서 프릴이 달린 귀여운 옷을 많이 입으며 머리 스타일도 양갈래의 긴 트윈테일 스타일을 고집. 또한 마법소녀의 상징인 변신하는 펜더트와 마법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등 그 나이대에 참 어울리는 귀여우면서도 마법소녀를 무지 좋아한다는 어필을 보입니다. 마법소녀를 좋아하는 만큼 귀여운 것과 사랑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 아이돌 활동 역시 귀엽고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 아이돌과 마법소녀를 좋아하는 만큼 아이돌 활동을 마법소녀 활동처럼 생각하는데 데뷔 후 무대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본인은 마법소녀 러블리치카라고 말하며 마법 주문을 생각하거나 변신신의 춤을 생각하는 등 아이돌 활동을 일종의 마법소녀 활동처럼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즐기며 동시에 열심히 놀고 즐기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9살의 초등학생, 많이 어리다 보니 의욕이 먼저 앞서고 일보다는 놀이라는 생각이 강하긴 하지만요. 거기다 마법이 있다고 믿기도 한다네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법소녀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법소녀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영웅, 즉 히어로 같은 위치이다 보니 컨셉을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정의를 지키는 마법소녀 컨셉을 지키며 재미있게 즐기는데 이런 히어로적인 위치의 컨셉이라 그런지 특촬 히어로를 좋아하는 히카루랑 은근 자주 엮이고 같이 영웅놀이를 하며 자칫 마왕, 악동 아이돌 레이나랑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엮이기도 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 퇴근을 하는 것 같은 푸르소는 갑자기 배에 복통이 느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푸르소 옆으로 다가오는 한 소녀, 아픈 푸르소에게 마법을 걸어준다는 소녀는 마법소녀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오글거리는 주문을 외웁니다. 러블리 치카라는 주문에서 그 아이의 이름이 치카라는 것을 알게 된 푸르소, 주문을 마친 치카는 이제 기운을 차리냐고 물어보자 푸르소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운을 차린 푸르소를 보며 역시 마법은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라며 가슴을 쫙 펴는 치카. 지금처럼 마법은 있고 TV에서도 나오는데 왜 엄마나 주위 사람들은 마법이 없는 거냐며 뾰루퉁해집니다. 푸르소가 마법소녀라고 묻자 치카 자신은 마법소녀 러블리 치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며 지금도 열심히 마법 연습 중이라고 말하자 푸르소는 바로 아이돌 스카우트를 권합니다. 스카우트 이야기를 듣자 여자아이들을 마법소녀로 만들어주는 마법사라 생각하고 마법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치카. 아이의 꿈을 망칠 수 없던 푸르소는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답하자 치카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며 시간이 지납니다. 며칠 후 엄마의 허가가 떨어진 치카는 본격적인 아이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돌로서 첫 레슨과 프로필 촬영을 시작하게 된 치카. 하지만 아직 너무 어리고 마법소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보컬 레슨 때는 노래를 하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날리고 프로필 촬영 때에는 마법소녀 같은 의상을 입지 않아서 뾰루퉁해지지만 푸르소는 차분히 치카한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치카. 노래는 당연 노래만으로 모두에게 힘을 주는 것이며 마법소녀들이 처음부터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직 처음인 치카는 천천히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첫 업무를 받게 되는데 첫 업무는 치카가 좋아하는 매지컬 베리와 함께하는 무대 이벤트. 치카가 무지 좋아하는 베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 이벤트를 하는 업무인 만큼 치카는 매우 두근거리며 흥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벤트. 무대 뒤에서 치카가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혼자 있던 한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왔지만 그 아이만 혼자 있던 것을 보였던 치카는 저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푸르토는 가서 도와주고 오라고 하며 치카를 보내줍니다. 무대 뒤를 건너 관객석으로 온 치카는 혼자 있던 그 아이에게 다가가 자기가 지켜줄 것이라며 안심을 주고 같이 매지컬 베리를 불러보자며 아이 옆을 지켜줍니다. 매지컬 베리가 등장하고 무대가 달아오르자 치카는 이제 괜찮을 것이라며 자리를 뜹니다. 무대로 들어갈 때 근처에 있던 스태프가 이제 치카의 차례이니 준비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무대가 클라이맥스로 가자 사이즈 언니가 오늘은 특별한 친구가 왔다며 치카 이름을 부르자 무대 위로 치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치카와 베리 모두가 부르는 노래 시간을 끝으로 마법소녀 무대가 마무리됩니다. 무대가 끝난 후 처음으로 마법소녀로서 아이돌로서 모두에게 웃는 얼굴에 마법을 준 치카. 얼음에 처한 아이도 돕고 좋아하는 베리도 만나고 노래도 부른 치카는 오늘 무지 즐거웠으며 앞으로 이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고 모두를 웃게 만들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화면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마법소녀를 무지 좋아하는 아이돌 치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 소녀들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마법소녀. 물론 요즘 뒤틀린 분들도 많고 어떤 한 작품 때문에 마법소녀의 클리셰가 많이 뒤틀리기는 했지만 마법소녀 하면 역시 꿈과 희망을 지켜주는 메리엔틱한 존재. 그런 꿈과 희망도 역시 아이돌로서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마법소녀와 아이돌은 밀접한 관계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런 치카 같은 소녀가 꿈꾸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 마법소녀를 진짜 꿈이 아닌 컨셉으로 미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